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경기도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. 오늘은 50세 이후에 크게 대운이 열리는 사람들의 손금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지천명은 우리의 천명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나이라고 하지요. 천명을 알면 억지를 부리지 않고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. 좋은 운을 만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흉한 운을 만나면 잘 극복을 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뜻을 더 빨리 깨닫는다고 하는데요. 이러한 50세 이후에 크게 대운이 열리는 사람의 손금은 어떤 손금일까요? 이 특징 중에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총 9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강한 생명선. 이처럼 생명선이 굳고 강할수록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나타내는데요. 건강한 신체가 운이 따라주는 기초가 됩니다. 이는 더 많은 활동과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어 운이 좋은 시기가 다가왔음을 의미하지요. 두 번째, 축재선입니다. 이 축재는 재물운을 쌓을 축자죠. 재물을 쌓는 손금이라는데요. 태양구의 격자 문양은 말년의 성공을 의미하고 감정선 위에 진한 재물선은 50세 이후의 행재를 만나는 것이니 두 개가 함께 있다면 더욱 강력한 부자의 손금이 되는 겁니다. 혹시 여러분들 손금에 이런 손금이 있다면 이 50대 이후의 대박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. 이는 재산을 모으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운을 상징합니다. 이러한 손금은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성공적인 삶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세 번째, 이중 두뇌선인데요. 손금의 두뇌선이 이처럼 이중으로 된 경우에는 말년에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는 치매와 같은 신체적 노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. 네 번째는 격자무늬입니다. 금성구와 태양구에 격자무늬가 있는 경우 각자 재산과 명예를 상징하게 됩니다. 특히 태양구에 있는 격자무늬는 50세 이후에 큰 부를 누리는 금전운이 상승하는 그런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. 이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지요. 다섯 번째, 끊어진 선이 이어주는 손금. 생명선이나 두뇌선이 원래는 끊어져 있었는데 이를 이어주는 손금이 50세 이후에 나타나면 고비를 넘어 살아날 수 있는 운을 가져오게 됩니다. 또 이러한 손금을 가진 사람들은 고비마다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 성공을 하며 장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. 여섯 번째, 주식 부동산으로 부자되는 손금. 이 손금은 없던 선이 새롭게 생기면서 생명선이 길고 끊어짐이 없으며 하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만드는 태양선이 감정선 위에서 이처럼 형성이 되는 손금입니다. 재물선이 감정선 위에 새끼손가락 쪽으로 동시에 생기면 이 50세 이후에 크게 좋은 대운이 열리는 사람의 손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일곱 번째, 재물선에 겹친 손금입니다. 재물선이 감정선 위에서 여러 개가 겹쳐 수성구 쪽인 새끼손가락 밑으로 올라가는 손금은 이 시기에 집중해서 많은 일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다는 겁니다. 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50세 이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. 여덟 번째,
긴 태양선, 매우 긴 태양선으로 손금의 재물선도 없고 운명선이 없다 할지라도 50대에 이 손금 하나만 가지면 그 사람의 노력이 말년에 어떤 결실을 보여줄 수 있는지 말해주는 손금입니다. 그래서 젊을 때는 보이지 않고 나이가 좀 들어야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. 한마디로 돈 벌 기회가 아주 많아진다는 것이죠. 50대의 이런 손금은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을 형성할 기회가 있음을 암시하는 손금으로 이때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. 아홉 번째, 강력한 재물선입니다. 이처럼 재물선 손금이 손바닥 아래쪽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끊어짐이 없이 곱고 바르게 이어지는 손금인데요. 50대뿐만 아니라 어느 날 이런 손금이 강하게 생기고 있다면 재물운이 터지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말도 안 된다! 가끔 나는 이런 손금이 있는데 왜 대박이 안 나냐고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. 손금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요. 이 손금에도 반드시 예외가 있습니다. 또 천명을 읽지 못하거나 좋은 행운이 들어와 있지만 알아채지 못하거나 게으르고 행하지 못하면 그 행운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공자께서는 만상이 불여 심상이라고 하셨습니다.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 있어도 취하지 못함은 비비 꼬인 놀부심포 때문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, 손금, 풍수,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